네, 오늘 그 종일 목이 따끔거리고 눈도 침침하셨던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를 하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런 걸 발령을 했습니다. 네, 내일 출퇴근 시간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되고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내일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지 최원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내가 온통 뿌였습니다. 고층 건물은 꼭대기만 겨우 보입니다. 강추위가 한풀 꺾이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바깥에 나올 때 좀 많이 뿌여는 것 같더라고요. 목이 좀 많이 칼칼하고 조금만 있으면 좀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오늘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은 54마이크로그램, 경기는 67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은 내일 차량 2부제를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위해 내일 하루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번 비상저감 조치 대중교통 무임 정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관용차 3만 3천여 대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기관 주차장도 모두 폐쇄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일 때 발령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